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서해 황금어장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춘절을 연장하고 출어 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해경의 기동단속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의 경비함정이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선 너머까지 텅 빈 바다뿐입니다. 이맘때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벌였지만 지금은 단 한 척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휴가를 연장하고 출어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한 달간 경비 기간 중 우리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은 단 한 척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이 없다 보니 불법 조업 단속 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 해경에 적발된 불법 중국 어선은 불과 5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경의 단속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중국 어선 단속을 벌일 때 방역 장비 등을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검문 검색 시 평소에 입는 단속 장비 이외에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검문 검색 이후에 단속 장비들을 소독할 예정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텅 빈 서해 황금어장. 해경은 향후 불법 조업으로 납포되는 중국 어선을 납포할 경우 중국인 선원은 선내에 머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